안녕하세요. 겜조TV 릴리입니다. 언젠가 클베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식 출시를 하게 됐네요. 4월 1일 정식 출시를 한 하이브 IM의 신작 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입니다. 퍼블리셔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하이브 맞고요. 플린트 개발을 그 별대 맞습니다. 모바일 양대 플랫폼은 물론 스팀으로도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관은 전작의 프리퀄로 독특한 느낌의 일러스트와 그래픽,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에 거칠고 무게감 있는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큼직하면서도 사실적인 일러스트 덕에 다크 판타지 그래픽 노벨을 보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겠네요. 장르 역시 벨트 스크롤의 2D 액션 RPG로 완전히 탈바꿈하여 연달아 등장하는 적을 상대로 최소한의 피해로 베고 찌르며 넘기며 전진해야 합니다. 여신의 힘으로 한번 죽었다 살아나서 여신의 검이자 책의 주인으로서 사명을 받고 다른 기사들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정이라 전투 중 여러 캐릭터로 변신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변신 가능한 기사마다 전사, 마법사, 궁수 등 탱디릴의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즐길 수 있는 액션의 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론칭 기준으로 20종의 캐릭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버프 스킬이나 설치형 스킬처럼 지속성이 있는 스킬의 경우에는 사용 후 다른 영웅으로 변신해도 효과가 남아있고 아예 강력한 궁극기를 사용하며 전장 일변도를 바꾸며 등장하는 등 보다 택티컬한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벨트 스크롤 형태다 보니 여럿이 등장하는 적들로부터 둘러싸이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X축뿐만 아니라 Z축으로도 갑작스레 공격해오는 적들을 대비해야 합니다. 다행히 회피 판정이 넉넉한 편이라 때리고 피하는 컨트롤이 손에 잘 붙는 편입니다. 컨트롤하는 맛이 잘 살아있단 얘기죠. 물론 자동 전투도 지원합니다. 여신이 만든 악몽의 공간에서 방치형 전투를 겸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마스코트 벨의 성우는 게이머라면 익숙한 모 비상식량이 떠오르는 목소리이기도 하네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뽑기 역시 원신의 그것처럼 캐릭터와 무기를 동시에 뽑게 됩니다. 무기는 빠른 장착이 안 된다거나 이미 착용 중인 장비가 있으면 상위 장비로 자동 교체를 해주지 않는 등 의미를 모르겠는 제약이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좀 평범하게 고쳐줬으면 좋겠고 자동 전투를 돌려놓으면 다 끝나고 스테이지에서 멍 때리는 것도 편의성을 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 독특한 것은 맞지만 재미 면에서는 호불호가 클 것 같습니다. 액션 게임으로 보기에 그렇게 자유도 넘치는 화려한 액션은 아니라 뻔히 보이는 공격에 당할 때면 느릿느릿 굼뜨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렇게 단순하게 무지성으로 돌격한다고 쉽게 진행되는 게임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거칠고 묵직하면서도 사실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탑게임의 NPC 1 같은 느낌의 캐릭터를 재워주고 뽑아야 하는 허들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겜조TV 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